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9에서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bration을 형용사죠. 진동의 소리. 자, 진동을 만드는 소리는 helps, 도와요. 자, help 뒤에 지금 동사 원형에 1번 썼네요. 그래서 to 들어가도 되겠죠. 자, to reduce, 감소. 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또 to 동사 원형에 2번 들어갔죠. 여기 help 또 t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alter 그러면은 의식교체, 의식을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바꿔준다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end 뒤에 또 동사 원형 3번 썼네요. 자, 도와주는데 생성하는 것을. 어떤 생성이냐면 deep sense, 깊은 감각의 peace, 평화를, 평화. 자, well-being은 그냥 well-being인데 뭐 번영, 번영이라고 건영이라고 할까요? 뭐, well-being 할래요. 그 well-being과 더 나은 건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해서 help, 동사원형,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 to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소리는 셀 수 없다고 봤죠. has, 자, also, been show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가 들어갔다는 거 중요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to가 여기서 왜 들어갔느냐. 앞에 보시면 지각동사 있죠. 지각동사가 지금 비동사 PP로 수동태로 쓰였죠. 수동으로 쓰일 때 to가 왜 들어가느냐. 사실상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보여주고 있는데, 자, to be vital, 아마도 뜻이 여기서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뜻으로 아마도,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자, be vital,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래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으로 쓰일 때 to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상 to가 약한 혹은 강한 추측, 의무, 예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참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요소라고 of healing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그래서 healing process에 하면은 치료 과정. 자, 에 적법모를 위하는 암 환자, 암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을 위해서 소리가 치료 요소 중요 요소로서 사용되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특히 자, 고통 감소, 자, 매니지먼트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포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간 거죠, 여기. 자, during 뒤에 구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waking 분사구죠. 지금 명사 수식 깨어 있는 상태. 자, 동안에. 자, 그다음 normal frequency of brains waves까지. 자, frequency가 주어요, 사실상은. 일반적인 주기. 자, 일반적인 주기인데 우리의 두뇌 파장, 두뇌 파도니까요. 두뇌 파장의 일반적인 주기들은 제서 어법 주기야 되겠죠. 그래서 is 썼죠, 여기. 주어는 프리퀀시니까. 자, is that. that은 여기서 뭐냐면은 프리퀀시예요, 여기서는. 프리퀀시 주기인데 베타 주기예요. 자, sound tools. 자, 소리의 도구들은 자, enter 뭐요? entering the brain to move. 아, 좀 이상했었네, 여기. 끌고 간다. 자, 그래서 동사가 엔트레인으로 하면서 갑자기 좀 헷갈렸습니다. 자, 하면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좀 뭐, 여기서, 어법으로 보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오형식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뭐, 수거로 만들지 않으면 굳이 엔트레인, ain to be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하면 두뇌가 to move 이동에 가도록, 이 소리의 도구들이 이끌어가요. 자, 그래서 into 어디로 가냐면 더 deeper, 더 깊은 알파와 테타 브레인 파장 주기들로. 아, 힘들다 이거. 맞죠? 자, these. 자, 이것들은 자, are frequencies. 자, these are 또 유도부사 복수죠. 자, 이것들은 주기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주기들 복수, that 복수, 자, reduce의 복수 동사 들어가는 거.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자, induce는 유발. 자, 앞에 나왔던 이런 파장들이 자, 유발시켜요. 더 깊은 명상을 유발시키고 평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 다음 clarity of mind and intuition. clarity 명확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clear mind 정도 되어서는 명확한 자 마음과 직관, 뭐 직관이라고 해도 통찰력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끄는 주기들이다. 이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몸에. 자, 모든 메디슨은 여기서 약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은 자, 여기서 현대의학
자, 그래서 메디슨을 의학으로 해석해줘요. 자, 현대 의학은 can now 삽입절이고요. can measure 할 수가 있다. 측정.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썼죠. 자, 그리고 thus, 여기서도 can 생략이죠. thus도 삽입구조고요. 사실상 can이 앞에 있었던 게또 생략되고 동사 원형 2번 쓴 거죠. confirm, 확인. 해줄 수가 있는데, 자, practice of sound. 자,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소리의 시행. 자, 소리의 시행이라는 뜻인데, 어쩌면 그냥 시행이라고 하면 여기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학적이라고 붙여주는 게좀더 해석이 맞습니다. 의학적인 시행을 확인해줬고, 자, as 뭐냐면은 as에 means가 들어가면 우리가 뜻이 바뀌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method가죠. 자, method는 수단이라는 뜻이요. 수단으로서 as. 자, 어떤 수단이면 to promote 앞에 나오는 means 수식해주는 형용 사용법이에요. 그러면은 치료를 장려하는, 촉진시키는. thus 그러므로 빈칸은 딱히 많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접속사가. 자, 소리는 셀수 없죠. 다시. 자, 소리는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의 약이에요. 자, 이 약은 또 여기서 주의하는 건 단수죠. 대또. 보시면은 단수 동사 이 약은 만들어내는데 sacred이에요. sacred space예요. 그러면은 신성시되는 공간. 자, 신성시되게 여겨지는 공간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공간 장소로 받아줘니까 where로 들어갔죠. 그래서 in이지. 자, 그곳에서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생략 없겠죠. 완벽한 문장.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can heal 치료할 수가 있다. 끝이죠, 문장. 완벽합니다. 목적어 필요 없어요. From stress disorder. 스트레스 질병. 혹은 고통이나 우울. 자, 우울이나 더, 아이고, 밑에.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요. 더, 좀더 내려가 볼까요?까지. 자, emotional rollercoaster. 감정적인 기복. 자, 롤러코스터가 뭐냐면은 위로 올라갔다 슉 올라갔다 밑으로 슉 내려가죠. 그래서 기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답은 사운드. 소리인데 healing as effective and proven medicine. 맞나 이거? 사운드 healing as effective and proven medicine. 이거 뭐, 답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할때 한번 그냥 해석하면 소리는 힐링, 치료해주는데, 자, S를 로서로 잡았네요. 자, 효율적이고 증명되어진 약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사운드 힐링 하나로 잡았네, 주어 하나로. 그럼 소리 치료법을 뭐로써 효율적이고 증명된 약으로서. 그래도 이거 그냥 소재 같은데, 이거 주제가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 주제를 문장으로 써야지, 소재로 쓰면 안 되겠죠, 얘를. 자, 여튼. 자, 이렇게 우리 고양이들도 소리, sounds good to me 소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치료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의 치료적인 효과.